건군 29돌 국군의 날을 기념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선인들의 충원이 서려 있는 이 강토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하며 하루빨리 국력을 길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도 우리 힘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력은 모든 면에서 북한 공산 집단을 능히 제압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 당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은 3,600만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우렁찬 진군을 계속할 것이며 만약에 이를 가로막는 적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우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싸워서 초전에 박살내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을 마친 장병들은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서울 시가 행진을 벌여 연도에 나온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뉴스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담은 기록 영화를 제작해서 곧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군 29돌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서울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사관 생도들의 화려한 응원 속에 축구와 럭비 경기를 가진 이번 대회에서 해군 사관학교가 종합전적 3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